공략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그리고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공략주, 지난주 공략주 먼저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화진 과장님의 종목 살펴볼 텐데요. 다원시스를 말씀을 해주셨고 최고가 기준으로 0.6%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원시스 전략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조금 정도 조정은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 상반기쯤에는 이제 2월 달에 유상 증자를 했던 이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향후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차세대 미세 공정량 장비 소모 부품에 대한 수주가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쯤에는 그래도 삼성전자나 해외 쪽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수주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매출이 올해 좀 찍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가 좀 클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제 자회사 다원웨닥스의 같은 시너지 같은 경우는 일단 연말 호사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지분 가치 38%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좀 근대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BNCT 상용에 대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 일단 상반기에는 일단 반도체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거 하나만으로 좀 이렇게 보면 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원시스 종목 리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하채기 대표님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제시해주셨었는데요. 매수가 3,700원에 오지 않아서 매수 실패를 했습니다. 매수가 수정 전략 있으실까요? 네, 뭐 주가가 좀 매수가 좀 좋지를 않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가까이 와버렸던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좀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매수에 좀 뭐 자율주행으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60일선 정도 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좀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목표는 한 4,400원 또 4,600원까지도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보유 계속 해도 괜찮다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조금 더 올려서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오늘장 공략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화진 과장님, 오늘장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쿠컨이 최근에 이제 조금 기관들의 리포트가 조금 커버를 하게 되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올해 1월 5일 날 마이데이터가 서비스가 시행이 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수혜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기관이 이제 개인을 대신해서 이제 금융 사이트를 접속하게 되면 그 화면을 읽어내서 송부 수집하는 이런 스크래핑에 대한 방식이 금지되게 되면서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안정성이 높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서만 이제 정보 수집이 가능한데 이번 마이데이터 허가 기간 중에서 유일하게 API 플랫폼인 회사가 이제 쿠콘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국내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경쟁 회사가 없는 독점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부분 고객사들은 이제 금융기관이나 증권 보험사 같은 이제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BNK나 우리카드와 같은 큰 업체들이 큰 고객으로 볼 수가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대출 조회를 해보거나 차량 시세와 같은 뱅크샐러드나 토스, 카카오페이에서 아마 여러분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에 대한 데이터를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쿠콘입니다. 그만큼 20년 넘게 이런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고객사가 필요한 데이터를 이걸 API 형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회사의 장점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페이먼트 사업 쪽 흔히 말하는 간편결제나 입금, 출금 이체 등에 대한 필요한 이제 API를 제공했던 부분들이 워낙 매출 비중이 컸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10%에 대한 안정된 성장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지금 이제 마이데이터가 시행이 되면서 이전 데이터 사업 부분 자체가 이제 성장률이 저번 지난 연말에 한 60% 정도 성장하게 되면서 그만큼 실제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마이데이터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제 그동안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한 회사 아니면 그에 대한 사업을 향후 받고 싶은 회사들에 대한 도움된 그런 수수료를 받는 매출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연간 한 30%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수익과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인 가점에서 이제 목표가 76,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부분에서는 사실상 독점적 회사다 이런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채기 대표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호텔 신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 그룹 계열의 호텔 및 뭐 연쇄 사업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죠. 뭐 서울이라든가 뭐 제주 그리고 뭐 인천공항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김포공항, 뭐 제주공항 그리고 또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그다음에 홍콩의 청라코 국제공항, 마카오 국제공항 뭐 그다음에 태국 푸켓 시내 면세점 등 면세점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최근에 이제 서서히 이 각국들이 이런 백신 패스라든가 그리고 뭐 실외에서의 마스크를 좀 벗는 그런 계획들 그리고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자가격리 해제가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거리도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일단은 뭐 국내 같은 경우 거리 두기를 있어서 그냥 10명까지 모임. 그다음에 12시까지 가능하게끔 하고 그 뒤로는 이제 추이를 이제 살펴봐야겠지만은 이제 그 뒤로 좀 봤을 때는 뭐 이런 확진자 숫자가 점점을 좀 찍고 내려간다 싶으면은 이제 전면적으로 완전히 해제해버리면은 해제하겠다라는 계획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뭐 실외에서도 마스크에 대한 뭐 착용 의무 해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좀 이동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봤던 면세업체들, 그다음에 뭐 호텔 쪽들이 좀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 항공권들에 대한 이 예약 판매가 상당히 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여행 관련해가지고 항공권 예약도 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코로나19 보건 비상사태를 해제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리고 프랑스 관광청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의 프랑스 여행할 경우에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자가격리가 없게끔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LA시에서도 백신 패스 철폐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서서히 이 문이 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이 여행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면세점들의 이런 금액들도 좀 풀렸기 때문에 아마 매출 쪽이 증가를 좀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호텔 신라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자, 매수가는 82,400원, 목표가는 92,500원, 손절은 7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